아, 배고파. 웬만하면 배가 안 고픈 사람인데 오늘 이상하게 배고프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가 쇼츠에서도 보여드렸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이 골딩 1.8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골딩을 타면서 계속 리뷰하고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려면 녹화 세팅, 그러니까 화 구도라든지 녹화 세팅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겸 해서 촬영하는 두 번째 날이고요. 첫 번째 촬영에서는 마이크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런지 오디오가 거의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깔끔한 촬영이 뭘까 계속 찾아보다가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 보면은 헤메에다가 액션캠 달아가지고 찍는 모습 보여드렸을 텐데, 보셨을 텐데 대부분 그랬겠죠. 뭐 거기다가 뭐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마이크에다가 360 카메라 이런 거 달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바이크 유튜브를 하는 외국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좀 신선한 화각을 찾아보려고 이제 가슴 체스트 마운트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네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 알차 같은 경우는 체스트 마운트를 하면은 이제 카메라 화각이 밑으로 돼 버리니까 그냥 엔진 뭐라고 해야 돼, 연료통만 계속 비추고 있겠지만, 그리고 또 포지션 때문에라도 헬멧에 이제 턱에다가 이렇게 마운트를 많이 하실 텐데, 골딩 리뷰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체스트 마운트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이게 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에 시야도 충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넓게 보이는 게 약간 나도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있는 느낌, 직접 주행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1300 리뷰할 때360 카메라에다가 해가지고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약간 이질감 없이 좀 괜찮은 화면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R1200GS를 팔면서 1000cc급의 다른 투어러나 아니면 네이키드류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재산군에 포함됐던 게뭐 BMW, 같은 BMW의 R1200R 모델을 대상군에 포함시켰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또 저렴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도 있지만 약간 비인기 차종인데다가 못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중고 시세가.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방어가 안 되니까, 중고가 방어가 안 되니까 안 좋은 거긴 한데, 그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차를 만난 거죠. 사고차인 거를 이제 숨기려고 했든, 일부러 숨기려고 했든 아니든, 어쨌거나 제가 사고차인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주 싸게 나온 R1200R 모델을 구매 안 하고, 그냥 다른 거뭐 살까 하다가 이제 12,000R 잠깐 탔다가 골딩 1800으로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생계로 바이크 타는 사람도 아니고 레저로 타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저는 큰돈을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썩바가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R1200GS를 팔았을 때 받았던 그 비용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07년식 정도의 할리 데이비슨 883R이라든지 아니면 ST1300 아니면 R1200R BMW 모델, 그리고 조금 연식이 있는 지숙이라고 불리는 가와사키의 그거를 가져올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한700 전후, 뭐 많이 적게 주면은 500 조금 넘는 정도, 많이 주면 700 전후의 바이크를 가져오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을 보게 됐고, 사실 그렇잖아요. 바이크 타보신 분, 구매하고 팔아보고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내 차가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게, 그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 같은 게 있어서, 그래, 뭐, 한번 매물이라도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연식에 비해서 상태가 너무나도 깔끔해서, 야,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관리면은, 조금 예산에서, 내가 생각한 예산에서 조금 오버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구매해서 바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차가 워낙에 시골 구석에 짱 박혀 있던 차여서 기차 타고 어디 역에서 만날 수도 없고,
뭐 고속버스 타서 터미널에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맘 편하게 차로 내려와서 매물만 보고 마음에 들면은 화물로 올려야겠다. 그렇게 했고 마음에 들어서 화물로 올려받은 거죠. 뭐 급작스럽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작스럽게 이거 바이크를 구매하다 보니까 바이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승이나 한번 해보고 이상 있으면 안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바람에 또 시승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엔진 소리만 듣고 딱 사온 거죠. 근데 엔진 소리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지인들한테 뭐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했더니 그 정도의 그런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는 뭐 잡아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잘 잡는다고 해도 또 금세 소리가 나는 부분이라 완전히 엔진이 데미지가 먹은 정도의 그런 소리가 아니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소리였냐면 그냥 딱딱딱딱 하는 그냥 밸브 간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밸브 간극에서 약간 잡소리가 조금 있었지만 그거는 이기통 바이크나 뭐 장기통 바이크 입장에서 그런 잡소리는 굉장히 애교스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야 요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정도의 그촉 같은 거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싶어가지고 지인분한테 이제 확인사살을 해서 사가지고 온 거죠. 그냥 구매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 이제 골드링 리뷰는 차차 유리나무 채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없는 이 골드링 6.8 리뷰를 계속 꾸준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리뷰에서도 한번더 언급하겠지만 기어 조작 체결감, 조작 미스라고 해야 되나? 조작 미스는 아니고 기어 체결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골딩 1.5 그러니까는 95년식이네요. 이게 2000년, 2005년식 30주년 모델이니까 20주년 모델 95년식을 잠깐 탔을 때는 정말 진짜 발인 시절에 탔거든요. 이거저거 타보고 뭐 하다가 진짜 어영부영 가져온 차가 골딩 1500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문제없이 잘 탔는데 약간 2단 기어에서 까르륵 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클러치 디스크 수리해야 되나 그러던 찰나에 알아보니까는 뭐 클러치 디스크 수리가 뭐한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딩 1.5 같은 경우 뭐랄까 오토바이 그때 당시에 400만 원 주고 가져왔거든요. 1500cc를 400만 원 주고 가져왔는데 수리비가 70만 원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제 100km, 110km 정도에서 이제 가속이 조금 더딘 거 보고 야 요거 클러치 또 나갈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업자한테 그냥 던졌어요. 그래서 업자가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에서 가져가게 됐고요. 그래서 골딩 같은 경우는 워낙에 껍데기가 많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스쿠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카울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골딩은 카울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골딩뿐만이 아니라 뭐 R1200 RT나 뭐 이렇게 투어러 종류는 껍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정비할 때도 그렇고 가볍게 에어클리너 하나를 떼내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껍데기 안 달린 차 타려고 했었는데 언젠가는 골딩 1.8을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왜냐면 혼자 타기에는 약간 오버스러운 경향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둘이 타는 걸 무조건 감안해서 골딩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바이크 타고 여행을 다닌 다음에 너무 좋은 곳에는 또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렇게 같이 가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태워주고 싶다는 생각에 골딩은 언젠가 한 번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바이크 시세 엄청 미쳤어요. 중고 시세 엄청 미쳤습니다. 한 2년간 바이크가 거의 어이씨 일로 갔어야 되는데 길 잘못 들어갔다. 절로 갔어야 되는데 한 2년간 바이크 중그 신차 못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바이크 시세 완전 미쳐가지고 제가
한 거의 1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샀던 95년식 골드잉 1500cc가 제가 400만원 주고 샀고 팔 때는 훨씬 더 싸게 팔았겠죠. 근데 그런 차가 지금 막 500, 600, 700까지도 가는 차가 있더라니까요. 아무리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적당하게 양심적으로 파시는 전주인 덕분에 그냥 가격에 맞춰서 가져오게 됐고, 또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제 기병병이라는 거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던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아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게 잘 맞아가지고 딱 집었죠. 아 배고파. 웬만하면 배가 안 고픈 사람인데 오늘 이상하게 배고프네. 다음 리뷰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 촬영 테스트 겸 하는 거니까 겸사겸사 그냥 제가 처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웬만하면 제가 무겁다는 소리 안 하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그 무겁다는 느낌이 굉장히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굴러만 가면 다행히도 불편하면 많이 사라져요. 많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편안함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상쇄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뭐 유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살짝 조심스럽게 뺀다든지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5km든 10km든 굴러만 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바이크가 됩니다.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보면은 출발할 때 시동 많이 꺼먹잖아요, 그죠? 근데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동도 잘 안 꺼지고 기어도 조금 느긋하게 변속해도 시동 안 꺼지고 잘 주행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처음에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이 바이크는 100km든 뭐 150km든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감을 선사한다. 물론 농담처럼 사람들은 이거는 뭐 바이크가 아니라 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운전해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운전해 보면 그냥 약간 스포츠카에 그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개방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앉아 있는 그 주행 질감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자동차는 바퀴가 4개가 있으니까 조금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약간 스포츠 성향을 가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요철 같은 부위에 약간은 투둑투둑 하는 그런 느낌처럼, 스포츠카 그러니까 뭐 굳이 하나 선정하자면 투스카니, 순정 투스카니 앉은 느낌 같은 거 조금 기분 좋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기 힘들고 뭐 그런, 저한테는 오픈카보다는 바이크가 맞고, 팬덤이나 제 그 바이크를 운용하는 성향, 장거리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일 갈 때 장비 다 실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최적의 바이크가 아닌가. 예전에는 GS였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거 타고 일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바이크는 눈만 빼고 언제든지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골딩 .5에서 기어 체결감 얘기하다 말았는데, 얘도 거의 엔진 미션이 똑같은 차다 보니까 똑같은 증상이 있더라고요. 뭐 2단에서 뭐 편하게 착착착 들어간 게 아니고 까르륵 탁 하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물론 얘가 이제 10만 킬로나 탔기 때문에 뭐 소모품 교환할 주기가 됐다거나 그렇다곤 하지만, 이 바이크의 특성 자체가 혼다 바이크나 일제 바이크의 특성이라는 게 미션 엔진이 그냥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미션을 수리하려고 해도 엔진 다 열어야 되고 막 이래요. 껍데기 많아가지고 공임 많이 나와. 네, 부품값 뭐 싸다고 치지만 아무튼 그 시간 공임 뭐 이런 거에 그냥 지치는 거예요. 안에 부품 몇백 원어치 가르려고 공임비 막 100만 원씩 지출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바이크 타면서
아무리 뭐 중간에 많이 팔고 하긴 했지만 클러치 때문에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판 갈아야 돼서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서 제 그 변속 타이밍이나 제 변속 스킬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요거는 제 그 스킬대로 하니까 약간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쁘게 이렇게 까르륵 탁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클러치 변속을 조금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알차처럼 붕탁 붕탁 하면서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느긋하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놓고 변속하고 천천히 놓고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면서 최대한 기분 나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지니어들 뭐 헌다 쪽에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변속 방법이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변속 타이밍을 최대한 편안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지금 골드윙 다음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변속과 관련된 정보들 많이 얻고 있고 외국 자료에서도 이 변속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기 돌려가면서 하긴 하지만 골드윙의 엔진과 미션의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굉장히 작은 트러블일 뿐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긴 해요. 아 물론 지금도 확인 중이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타보면서 다양하게 클러치 변속을 다양하게 해보는 방법 그리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 미션 오일이 아니구나 엔진 오일이라든지 샤프트 오일 이런 것들 교환하면서 조금 오일류를 갈아서 거기에서 발생한 트러블을 기본적으로 좀 최소화 한번 해보는 거 그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완화가 되는지 해소가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충청도로 투어를 갈 거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오래 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Check it out! 가자!